안 더워서 좋다 그래도. 아, 기온이 뭐 최저 17도, 최고 20도 그 정도더라고. 차가 제일이에요. 최고야. 아니, 낚시를 다니다 보면 오지를 가잖아. 멀리 떨어진 시골에 가면 거기 뭐가 있다니까. 근처에 가면 추자도에도 가면 최영장문 사당이 있어요. 추자도에. 아하,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럼 여기 왜 사당이 거기 왜 있죠? 그러니까 와야게. 신기하지. 왜 추자도에 최영장문 사당이냐 봤더니 최영장군이 외부터벌을 가다가 네. 폭풍을 만나서 네. 피항을 한 데가 추자도였어. 아하. 그래서 최영 장군이 거기서 떠나고 나서도 그걸 기리기 위해서 사당까지 나중에 사당을 만들어서 감사해서 지금도 무당이 이거 가끔씩한데 웃긴다. 약간 메가더 장군도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렇지. 인천에 가면 동상이잖아. 동상이지. 메가더 장군 모시는 무당도 많아요. 네. 근데 영어 하냐고 물어봤더니 영어는 못한대네. 비가 되는데 영어를 못해. 메가더 장군 모셨는데 한 말이야. 말씀을 하시는데 국내용으로 와서 그래. 국내용으로. 힘들었어. 자, 우리 지금 가시는 만송원은 계단이 조금 있습니다. 계단이요? 계단이, 예. 몇 개 정도네요? 139개가 있습니다. 아, 우와, 그 올라가야 돼요? 계단을 올라가셔야지 1300개인데 삼나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300개? 삼나무, 예. 삼나무가 그렇게 예. 오래 살아요? 예. 어, 저게 야쿠시마라고. 예, 7000년 된 삼나무. 네, 제가 그게 7000년? 예. 네, 그걸 갔다 왔거든요. 일본 사람들도 잘 모르는 정원숙이라고 예. 해서 일반 성인 사람 12명이 팔로 안아야지 않을 수 있어요. 굳이 하나 좀 더 붙이자면 아, 참나. 삼나무가 많은 곳에서는 꽃이 안 자랍니다. 왜요? 꽃이? 예. 꽃? 삼나무가 빛을 다 가려서 이끼류나 양치류밖에 자랄 수가 없어. 아하. 고사리 이런 거 아니? 얌얌얌, 예. 얌얌얌.